SLR과 어떤 차이점이 관심 있어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무게가 가볍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도 작고 그러니까 이제 휴대성이 좋죠. 생각보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많이 놀랐어요. 사진상의 어떤 진짜 퀄리티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850, D850 하고는 크게 사실 못 느끼겠어. 솔직한 말씀으로. 뭐 아주 가볍고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미러리 쓰면서도 이제 풀프레임이니까 화질도 좋고 이 정도면 좋은데 그냥 여름에 들고 다니기도. DSLR 많이 고집했는데 네. DSLR 많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팔도 아프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풀프레임이니까 사진도 잘 나오고 그래서 여행 갈 때나 이렇게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CPU가 이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머리가 좀 똑똑해서 내가 지금 이거랑 연결해서 사진을 찍은 것들도 데이터를 옮겨봤는데 조금 빨라졌어요. 나 같은 게 이제 그 와이파이 전송 시스템으로 가끔 한 번씩 필요할 때 일로 바로 다이렉트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노트북을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니콘이 렌즈가 뭐 올해부터 싸우는 게 많긴 한데 새로운 출발하는 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그 마운트도 또 꾸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새로 사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그 DSLR만큼 그렇게 손에 딱 그러니까 그립감이라 하나요? 네.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네. 새끼손가락이 좀 애매하니까. 나는 손이 적기 때문에 나는 좋아요. 나는 다 보세요. 다 잡히잖아요. 나는 이게 안 빠진다고. 나 좋아요. 근데 큰 사람들은 약간 빠지겠지. 미러리스 하면 또 소니가 좀 인기가 있으니까 너무 늦게 출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영상 부분은 지금 이거 내가 찍어서 봤는데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상당합니다. 좋아요. 제트6 카메라입니다. 제트6 역시 외형적인 형태는 Z7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어떤 인터페이스 버튼들도 배열과 크기와 디자인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무게감 또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번에 핫한 아이템 니콘 Z7입니다. 한 손에 들었을 때 느낌 아주 야무지고 하단에 Z7 카메라 바디와 렌즈의 무게감은 그렇게 가볍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손에 들었을 때의 그립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손가락도 상당히 깊숙하게 그립 안쪽으로 걸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도 또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립부에 돌출이 되어 있는 고무 부분이 있어서 엄지손가락이 상당히 한 손으로 들기에도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니콘 특유의 셔터 버튼 일체형 전원 온오프 레버가 상단에 있어서 이거를 온 해주시게 되면 상단에 OLED 표시 정보창에 각종 정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 각종 조작 버튼도 상당히 큼지막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조작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별건 아닌데 여기 메뉴 버튼을 보시면 살짝 음각으로 이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오랜 사용에도 아마 이 프린팅이 벗겨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네요. 한 손 조작 시 편리하게 이쪽 메뉴 버튼이 바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배열 부분에 메뉴 버튼이 배치된 것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메모리 덮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뒤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어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XQD 메모리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덮개를 열어보시면 여기 미세하게 쉴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방진 방적 기능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뷰파인더를 이용하실 경우는 자기 눈에 맞춰서 이 시도 조절 다이얼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냥 상태로는 안 돌아갑니다. 요거를 잡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겨줘서 빠져야 그래서야 다이얼이 돌아가니까
그냥 눌려진 채로 억지로 돌려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지금까지 2018 니콘 디지털 라이브를 둘러봤는데요. 볼거리가 많아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새로운 카메라가 출시한다는 것은 참 즐겁고 기대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장에서 니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